지난번에 말리다 할머니와 함께 잔디밭에서 어떻게 풀과 잎사귀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된 후 마티는 사원마당에서 할머니와 함께 떨어진 나무 잎사귀 줄기를 먹고 있습니다. 마티는 식사를 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마틴과 말리다 할머니는 사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원 마당에는 여러 가지의 조그마한 열매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말리다 할머니의 등을 보세요. 저렇게 많이 먹지도 못해서 영양실조로 피부병에 걸려 털이 듬성듬성 뽑혀져 있는데도 손자인 마틴에게는 정말 애틋합니다. 어찌 보면 마틴의 죽은 엄마인 마리나가 말리다 할머니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틴도 할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마당에 떨어진 베리를 열심히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동네형이 할머니에게 와서 괴롭히려고 시비를 겁니다. 말리다 할머니와 마틴은 그 자리를 급히 떠납니다. 마틴은 말리다 할머니와 함께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말리다 할머니는 배가 고픈지 나무 위에서도 연한 나무 잎사귀를 찾고 있습니다. 마틴은 말리다 할머니와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틴은 할머니 어깨를 잡고 등에 업혀서 가면서 위만 보기 때문인지 높은 나무 위는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마틴은 우유를 먹다가 할머니에게 그루밍을 해달라고 합니다.
마틴은 마당에 앉아 또다시 우유를 먹다가 다리가 간지러웠던 건지 스스로 그루밍을 합니다. 마틴은 지난번에 동네 형에게 호되게 당해서 그런 건지 자신보다 덩치가 좀 있는 원숭이가 오면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심기가 많이 불편했던 건지 언능 할머니한테 가더니 우유를 먹습니다. 마틴은 지난번에 동네 형과 다른 느낌을 받았는지 우유를 먹는 것을 잠시 그만두고 옆에 있는 형하고 놀려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마틴은 아까 사원마당에 떨어진 베리가 많은 쪽으로 할머니와 함께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마틴은 할머니 품에서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마틴은 할머니 주변에서 철구조물과 하다만 철제물들을 가지고 혼자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만났던 사촌형이 마틴 앞에 왔습니다. 마틴은 이번에는 사촌형과 노는 것에 대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틴이 사촌형과 노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촌형은 지난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 조금 화가 나 있는 표정 같습니다. 하지만 마틴은 사촌형과 놀려고 먼저 다가섰던 것 같습니다. 마틴은 사촌형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자 슬픈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돌아가려고 했으나 다시 사촌형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근처에 앉았더니 사촌형의 기분이 조금 풀어져 사촌형은 마틴에게 가서 같이 놀자고 하였습니다. 마틴은 처음으로 사촌형과 노는 것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말리다 할머니도 마틴이 사촌형과 너무 재미있게 노는 모습이 귀여운지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